오늘의 동네방네 뉴스는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소식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 오늘의 탐정의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포스터의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오는 9월 5일 첫 방송이 예정된 KBS E텔레비전 새 수목 드라마 오늘의 탐정은 귀신 잡는 만렙 탐정 이다일 역인 최다니엘과 열혈 탐정 조수 정여울 역인 박은빈이 의문의 여인 선우회 역을 맡은 이지아와 마주치며 기괴한 사건 속으로 빠져드는 신본격 호러 스릴러입니다. 이 가운데 27일 오늘의 탐정 측이 최다니엘과 박은빈, 이지아의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담긴 메인 포스터 2종을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수사가 한창인 최다니엘, 박은빈이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 촉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창밖으로 빨간 원피스 차림의 이지아가 섬짓한 미소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 사람의 대비되는 표정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다음에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카피가 더해져 오늘의 탐정에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이어 공개된 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고뇌에 찬 최다니엘의 강렬한 표정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지아는 박은빈의 어깨에 손을 슬며시 올리고 있어 소름을 돋게 만듭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박은빈의 두려운 표정이 모골을 송연하게 하며 이지아의 서늘한 눈매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푸른 색감에 더해진 핏방울과 너의 분노와 나의 분노는 뭐가 다르지? 라는 카피가 섬뜩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의 탐정 제작진 측은 메인 포스터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담았다. 특히 메인 포스터 속 카피들은 사회에 만연한 분노를 다룰 오늘의 탐정을 관통한다며 분노로 얽힌 최다니엘과 박은빈, 이지아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에게 오싹함과 카테르시스를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많은 기대를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의 탐정은 위트 있고 깊이 있는 연출력으로 인정받은 드라마 김과장의 이재훈 PD와 드라마 원티드로 쫄깃한 필력을 입증한 한지원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탐정은 9월 5일 밤 10시 KBS E텔레비전에서 첫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탐정의 소식을 전한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은지였습니다.